불을 조심해야 돼. 의지가, 의지가 필요해. 절대 저들처럼 될 수 없어. 찬, 무슨 소리지? 찬을 만나러 왔어. 그 누구요? 나야, 나. 나라니, 누구세요? 나야, 박 팀장. 아, 팀장님. 어서 오세요.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니겠지? 잘 있었어? 팀장님도 잘 지냈죠? 지금 몇 시입니까?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군. 그래? 좀 어때? 괜찮아지겠죠 뭐. 여전히 몸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지? 아직도 머리가 아파? 예, 여전해요. 혹시 지금 제 이마에 혹이 나진 않았죠? 이마에 이상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전 결코 혹이 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어디 부딪히지 않았다면 혹이 생길 리가 없지. 스스로 코뿔소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겠죠? 물론이지. 그런데 자넨 왜 그깟 코뿔소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 그것도 일종의 병이야? 솔직히 말해서 전염될까 두려워요. 사실은 부장도 코뿔소로 변했어. 부장님이 코뿔소가 됐다고요? 아니 그럴 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누구에게나? 아니에요. 팀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길 바래. 원치 않으니까. 안 그래요? 예? 말해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물론. 물론이지. 그래도 부장님은 오래 버틸 줄 알았어요. 부장님의 꼿꼿한 성품을 믿었다고요. 부장님의 관심이 뭔지 모르긴 해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자넨 이 사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제가 저 코뿔소 전염병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냥 병이야. 유행성 감기처럼. 전염병으로 밝혀진 게 한둘은 아니지. 아니요. 이 병은 유행성 감기와는 달라요. 저 소리 들리죠? 들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둬. 저들이 널 귀찮게 하지도 않았는데 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분명 이 병은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이렇게 온몸이 균형을 잃고 있으니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아무튼 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뭘 어쩔 셈이야? 도대체 뭘 어쩌려고? 악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알기나 해? 그건 그냥 편견에 불과해. 특히 자넨 자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어.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지. 그러나 결코 자네는 코뿔소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지도층과 시민들이 모두 팀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행동할 결심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외국에 도움을 청할 셈이야? 이건 우리 문제야. 오로지 우리나라 문제라고. 전 국제적 연대감을 믿고 있어요. 돈키호테 같은 친구구만. 팀장님도 머지않아 코뿔소의 동조자가 되겠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난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할 뿐이야. 현실주의자가 되고 싶어. 난 자연적인 것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모든 일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은 불행하지. 그게 바로 무엇이든 따지는 사람이 속성 아니야? 그럼 코뿔소가 자연적이란 말인가요?
물론이지. 코뿔소보다 더 자연적인 게 어딨어. 하지만 코뿔소로 변한 사람은 비정상이잖아요. 물론 두 말하면 잔소리지. 자네도 알고 있듯이. 그럼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비정상이죠.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 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직 없어. 문제를 잘 알고 확신해야지. 난 팀장님이 들렸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뭐랄까? 아! 바로 직관적이란 말이 어울리는 게. 직관적이라니? 그건 또 뭐야? 직관! 이를테면 뭐랄까? 팀장님의 지나친 관대야. 너그러운 관용이랄까?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유약함 혹은 무분별이랄까? 순진하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자네뿐이야. 아무튼 저와 함께 있어요. 그럼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논리학자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논리학자라니? 누구? 논리학자 말이에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논리학자가 설명했었죠. 그가 뭘 설명했단 말이야? 아시아 코뿔소가 아시아... 아니다. 아시아 코뿔소가 아프리카 코뿔소이다. 아프리카 코뿔소가 아시아 코뿔소로 말했어요.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논리학자는 정반대로 논쟁했었어. 즉, 아프리카 코뿔소가 아시아 코뿔소고 아시아 것이 앞.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 아무튼 팀장님은 그 사람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사람도 팀장님처럼 지적이고 선량하며 박학한 사람이라고. 또 코뿔소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이제 그만해. 지긋지긋해 이 나쁜 놈들아. 가만히 좀 내버려둬. 좀 더 친절할 수 없어?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또 오는군. 저기 코뿔소 뿔로 구멍난 모자를 봐요. 아니 저건 논리학자의 모자니? 논리학자의 모자야. 그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할 순 없지. 맙소사, 이제 누굴 믿지? 누굴 믿어야 한다고요? 논리학자가 코뿔소로 변하다니. 어디 볼까? 저기 저거야. 보이죠? 그래, 모자를 쓴 코뿔소는 딱 하나뿐이군. 저게 자네를 몽상가로 만든 그 논리학자. 논리학자가 코뿔소로 변하다니. 그래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구만.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널 따라가지 않겠어. 그래, 곰곰이 생각해야겠어. 싫어! 따라가지 않을 거야! 코뿔소들이 집 주위를 돌고 있어. 그들이 놀고 있는 거야. 덩치 큰 애들처럼! 이봐! 노크하는 소리가 나! 누가 왔어? 창피... 창피하다고! 너희들의 그 위선적 행동! 누가 왔다니까! 내 말 안 들려? 아람씨! 찬 대리님 있어요? 대리님 좀 괜찮아요? 잘 있었어요? 이 집엔 자주 와요? 찬 대리님 어딨어요? 저기요. 가위 없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누가 좀 보살펴줘야죠. 정말 좋은 친구군요. 그럼요. 사실 좋은 친구죠. 정말 이쁜 마음씨를 가졌네요. 전 좋은 친구일 뿐입니다. 아니 아람씨, 이렇게 와주다니 고마워요. 정말 친절해. 아람씨, 논리학자가 코뿔소로 변했어요. 알고 있죠? 알아요. 방금 오다가 거리에서 만났어요. 아,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있어요. 한지임도 코뿔소로 변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지임은 코뿔소에 반대했었어. 잘못 봤을 거야. 그 사람이 코뿔소에 반대했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이 코뿔소로 변한 바로 다음날 코뿔소가 된걸요? 그랬었군. 한주임이 생각을 바꾼 거야. 누구든 바꿀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걸? 그가 변명하던가요? 그대로 전하면 자기 시대를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인간 한 주에 미한 마지막 말입니다. 난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몰랐어요. 자기 시대를 따라야 한다니 터무니없는 생각이야. 사무실이 폐쇄된 후 아람 씨를 만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순진할 수가. 절 만나고 싶으셨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됐을 텐데요. 아, 조금 망설였어요. 그 조심하느라고. 식탁 위에 가방 올려놔도 되죠?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코뿔소에 대해 분개했었거든. 아, 죄송해요. 먼저 이 가방부터 내려놓으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는 상관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때문에 코뿔소로 변한 거야. 자네 생각이 틀렸어. 그는 바로 착취자의 주범인 부장의 지시를 따른 거야.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한 주임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을 선택한 거라고. 코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 사촌과 그의 아내도 코뿔소가 됐죠. 뭐 개인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령 교회 목사 같은 분들도 코뿔소가 된걸요. 아니, 고위 성직자까지? 이 현상은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될 거야. 이런 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다니. 정치인들도 동참하고 있죠. 방송 작가들까지.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의 4분의 1은 될걸요. 아니,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걸 활용해야 해. 완전히 휩쓸리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코뿔소들은 매우 위력적이야. 우선 식사 먼저 하세요. 제가 먹을 걸 가지고 왔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친절해. 먹을 걸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가게랑 가게는 모조리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코뿔소들이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죠. 가게 문 앞에 코뿔소 변신 때문이라고 써붙여놨더군요. 코뿔소들을 울타리에 가둬서 못 나오게 해야 해. 내 생각에 그 계획은 실현 불가능해. 무엇보다도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날 거야. 또한 코뿔소들은 각자 부모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죠. 그럼 모든 사람이 코뿔소 대열에 합류했단 말이야? 모두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어. 다들 익숙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뿔소들이 거리를 쏘다닌다고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코뿔소가 다니는 곳을 피해 계속해서 산책을 하거나 볼일을 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난 그럴 수 없어. 내 생각으론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체험이 아닐까 해. 팀장님, 어떻게 그런 말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코뿔소들이 소방서 벽을 무너뜨렸어. 결국 무너져 버렸군. 소방서들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소방서들이 코뿔소 무리에 합류해서 선제적 보호 치고 가는군. 그 길로 쏟아져 나와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젠 절대 못 참겠어. 다른 코뿔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모두들 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창문에도 코뿔소들이야. 모두 코뿔소 대여에 합류하고 있어요. 이젠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 대리님, 어서 식사하세요. 그럼 좀 진정될 거예요. 원기를 회복해야죠. 그 팀장님도요. 난 배고프지 않아. 특히 이렇게 통속처럼 갇혀서 먹는 건 싫어. 풀밭에 앉아서 자유롭게 먹고 싶어. 그건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진담이야. 너희 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방해는 무슨. 사양하는 게 아니야. 기필코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심사숙고했어. 내 의무는 좋든 싫든 상관과 동료를 따라가는 거야. 정말 유감이네요. 그러나 우리로선 어쩔 수 없네요. 내 의무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는 거야. 그들 곁에 머물러야 살 수 있어. 팀장님의 의무는 그들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팀장님의 의무는 냉정하고 단호히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라고요. 난 냉정해. 냉정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비판할 게 있다면 밖에서보다 안에서 하는 게 더 좋아.
난 그들을 저버릴 수 없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정말 대단한 용기로군요. 정말 용기가 대단해. 하지만 팀장님은 인간이에요. 그를 붙잡아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팀장이 코뿔소 물이 합류해버렸어. 그가 어디지? 코뿔소들과 함께? 어떤 게 팀장일까?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아. 같은 모형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망설였었어. 그를 억지로라도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감히 그럴 순 없었어요. 거리안 온통 코뿔소들 뿐이야. 온통 코뿔소들 뿐이라고. 아람씨, 당신이 틀렸어요.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라고는 없어. 사방이 코뿔소들이라고. 뿔이 하나 달린 것과 둘 달린 것 각각 반씩이군. 그들 사이 아무런 구별도 없어. 아람씨,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실망하지 않았죠? 조금도 후회하지 않죠? 물론이죠.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요. 아람씨, 사랑해요. 날 떠나지 말아요. 아마 날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걸. 당신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특히 저 짐승들과 비교하면 단순한 칭찬이 아니야. 저들이 당신의 미모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그런데 머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그럼 붕대를 풀어야겠어요. 안 돼! 건드리지 마. 괜찮아요. 이제 풀어요. 아니야! 붕대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여전히 겁이 많군요. 그 어두운 생각들하고는.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마가 매끈매끈해요. 아! 정말이야! 당신 머리 올랐어. 이젠 당신 덕분에 걱정에서 해방됐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찌 됐을까? 더 이상 당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아, 내 사랑, 나의 연인, 나의 태양, 우린 함께 있어. 그렇지,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리의 사랑, 그것만이 진실이야. 아무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어. 또 그럴 권리도 없고. 그렇지. 누구지? 전화 받지 말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장부장님이나 한주임 팀장이나 그길 거야. 혹시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당신도 그들이 일시적인 도치감에 빠진 거라고 말했었잖아.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빨리 생각을 바꿀 순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럼 혹시 시청에서 전화했나? 우리에게 당국이 취한 조치에 협조하라고 말이야. 그럴 리 없어요. 맞아, 그렇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거 보니까 당국의 전화가 분명해. 받아봐야겠어. 이젠 우리에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군. 여보세요? 들었어? 코뿔소 음소리 들어봐.
수가. 지금 우리를 놀리고 있어. 기분 나쁜 장난이에요. 이것 봐. 내가 말한 대로야.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예상했었어. 뭘 예상했는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 말하는 건 예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예상했었다고. 그들은 친절하지 않고 나빠요. 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아무도 당신을 놀리지 않아. 저들이 놀리는 건 바로 나야.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나 역시 놀림을 당하는 셈이죠. 그들이 복수하려나 봐요. 그들에게 뭘 했다고? 전화선 끊어요. 전화부에서 허용치 않아.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그러고도 나를 지켜주겠다니. 소식을 듣기 위해서라도 라디오를 켜겠어. 왜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요.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안 돼. 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싫어. 진정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정하라고. 싫어. 라디오 방송국까지 점령했어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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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들은 신중하게 결정한 거였어요. 이젠 오직 그들뿐이야. 오직 그들뿐. 당국도 그들뿐에 가담했어. 이제 어디에도 사람들이라고는 없네요. 우리뿐이야. 우리만 남았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그걸 원한 건 당신이야. 당신이에요. 당신이라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이웃의 폭파선 뜻이지. 이제 그만해. 우릴 방해하지 마. 소음은 금지야. 소음은 금지라고! 않아요. 라마, 무서워하지 마. 우린 함께 있어. 그렇지.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어?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냐고! 내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물론이죠. 사랑해. 아, 또 그 소리! 라마,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린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인류를 소생시킬 수 있을 거야. 인류를 소생시킨다고요? 이미 있었던 일이야. 아, 그 옛날 아담과 이브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 난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려고? 이 세상을 왜 구해야 되는데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혹시 구조되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비정상일지도 모르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당신 열이 있나 보군. 우리 인간과 다른 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들이군요.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들은 코뿔소 모양이 좋은가 봐요. 전혀 미친 자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그들이 옳았어요. 아니야. 우리가 옳아. 날 믿어줘.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그 병적인 감정, 무기력함이 싫어요. 여자들의 무기력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우리 주위의 모든 존재들이 발산하는 놀라운 힘, 그 열정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힘을 원하는 거야? 그럼 이 힘을 보라고. 미안해. 날 용서해. 날 용서해줘.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화를 내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간단해요. 좋아.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당신은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 그래요! 좋아. 하지만 당신한테 맹세하겠어. 난 굴복하지 않을 거야. 결코 굴복하지 않겠어! 가여운 사람. 나도 끝까지 당신과 저항하겠어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약속해요. 믿어주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우는 거라니까. 당신 미쳤군요. 그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당신 귀는 음악을 듣지 못해. 알겠어? 가여운 사람, 음악을 전혀 모르고 있어. 저기 봐요, 그들이 춤추면서 놀고 있잖아요. 저걸 춤이라고 부르다니. 그들이 춤추는 방식이죠. 멋있어. 그들은 끔찍해. 난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미안해. 그들 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그들은 신이에요. 너무 과장하지 마. 그들을 잘 살펴봐. 질투하지 말아요. 날 용서해줘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 더 이상 언쟁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제발 천하게 굴지 말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의 공동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그는 친절하지 않아. 그는 친절하지 않아. 그는 친절하지 않아.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저 아름다운 물속에 껴있지도 않아. 날 믿어줘. 람 어딨어? 람, 당신까지 가면 안 돼. 람, 어서 돌아와.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약속했잖아. 람! 알아! 말 한 마리 남기지 않고 가버렸어. 이럴 수 없어. 난 지금 완전히 혼자. 아무도 누굴 아무도 날 데려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날 데려갈 수 없다고. 결코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어. 난 인간으로 남겠어. 난 인간이야. 어? 난 인간이라고. 이제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없겠지.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운 건 저들이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왜 뿔이 나지 않는 걸까? 내 손바닥은 너무 매끄러워. 손도 거칠거칠하게 변할까? 나도 그들처럼 할 수만 있다.
아! 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코뿔 쏘는 사람 소리랑 달라. 그들을 따라갈 걸 그랬어. 지금 코뿔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내 모습은 얼마나 중요할까. 원래 자기 모습을 지키려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할 거야. 난 최후의 인간으로 남을 거야. 끝까지 인간으로 남겠어. 항복하지 않겠어! Thank you.